예를 들어 뭐 내가 몇 억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여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맞는 투자 대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아예 이제 그런 건 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몇 년 있으면 이제 엄청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강세장에서 이제 약세장 전환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강세장 때라고 해서 뭐 거래량이 막 아주 높진 않았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약세장에서도 거래량의 어떤 증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건가요? 아, 전체적인 거래량은 당연히 적고요. 투자성이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물건들 이런 거 사이에만 거래가 계속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거래량이 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뭐 연평균으로 예. 봤을 때 한 7천 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1천 건, 2천 건 왔다 갔다 한다 하잖아요. 이게 뭐 과거처럼 늘어나고 이러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쫙 늘어나기는 좀 어렵고요. 기간에 따라서 몇 개월 정도는 확 좀 늘어났다가 다시 잠잠해졌다, 확 늘어났다, 잠잠해졌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당장 내년만 보면 총선이 또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총선 전으로 해서 예, 좀 거래 양이 좀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럼 또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어우 나 이 가격은 못 사.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잠잠해졌다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약세장이 좀 길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또 정부가 요즘에 또 많이 또 빨라지고 하니까 또 이 네. 약세장이 좀 짧게 간다거나 네, 네, 아니면 네.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 같은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있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가능성은 짧아진다는 게 가장 큰 가능성이고요. 일단은 네.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짧아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짧아질 가능성은 굳이 이제 뭐 새로운 장을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좀 뭐 강보합 같은 예, 그런 장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세장의 기간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를 하거나 이제 내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까 네. 말씀하신 어떤 뭐 좋은 20%의 물건을 사면 네. 좋겠지만 네, 예. 그거는 좀 내가 돈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이제 중간에 좀 애매모호한 그런 가격대들을 이제 네. 보게 되겠죠.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 24년에 어쨌든 네. 내년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뭔가 이렇게 사야 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관망하면서 뭐 하반기까지도 봐도 될 분위기인지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이제 내가 투자성이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게 낫고 그런데 알아둬야 될 것은 본인이 돈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투자성이 있는 물건은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점검을 좀 이제 체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 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에는 네, 예, 조금 예. 더 난이도가 좀 어려워진 그렇죠. 시장이다. 예, 그렇게 예.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실전 투자자 김 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를 뭐 25년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30년 넘게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예, 예.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정말 뭐 옛날에 뭐 안 좋았던 때 좋았던 때 뭐 다 보셨을 텐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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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투자를 좀 길게 하면서 느끼신 어떤 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그것도 참 저는 이제 오랜 세월을 저도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어렵고 사람들은 그 쉽게 말해서 좀 이렇게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나와 있는 정보들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자기도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게 대중화돼요. 대중화되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의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런 상승과 하락 같은 걸 쭉 경험하면서 아 그때 그거를 갖다 벗어나는 시각이 필요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요. 그렇게 수준을 갖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대중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좀 소수가 되려고 하는 노력 이런 노력이 되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대중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의 대중이라는 건 당연히 네. 이제 아, 부동산이 이제 끝났어 아, 이렇게 끝났어. 보죠. 네. 네. 전부 다 그렇고 뭐 오히려 이제 뭐
폭락한데 뭐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 와, 뭐 이렇게 그냥 아예 최소한 그런 건 아니어도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죠. 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 이럴 때 사실 다르게 네.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본인이 충분히 여력도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 뭐 내가 몇억 갖고 있다든 이렇게 여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맞는 투자 대상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이제 아 이제 그런 건 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몇 년 있으면 이제 엄청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예. 본인의 여력에 맞는 대상 들이 꼭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대중처럼 아 지금은 틀렸어라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런 것도 내 자금에도 맞는 투자처가 있을 거야라는 좀 생각을 갖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아니 뭐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예.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예. 실시간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아, 거의 대부분 예. 지금은 예. 뭐 어떤 상승한다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예. 하락할 거다 그렇죠. 뭐 기다려야 된다라는 댓글이 사실 월등히 네. 많거든요. 예. 예. 그만큼 지금 대중에서는 약간 부동산은 조금 멀리 있는 예. 것 같은데 예. 예. 이럴 때가 사실 어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럼요. 기회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좀 돈이 좀 적은데 네. 뭐 예를 들어 막 5천 뭐 7천 뭐 8천 요 네. 정도 있으신데 나 부동산 투자 할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분들이 좀 갈 수 있는 투자처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뭐를 좀 얘기를 하세요? 요새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취득세 카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우리에겐 취득세 카드가 두 장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장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 카드 두 장을 다 쓴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 카드 두 장을 아직 안 쓴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 장 쓰라 이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네. 이제 아파트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천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 자금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투자성 있는 부동산을 사겠다. 그런데 최하 금액은 2천. 아, 2천이요? 예, 예. 2천으로 예. 살 수가 예. 있을까요? 있습니다. 혹시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오피스텔인데 네. 1.5룸 오피스텔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가는 대상이거든요. 네. 근데 1.5룸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다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1.5룸 오피스텔이면서 입지적인 조건을 갖춘 데들이 있어요. 예. 아주 제한적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들의 오피스텔은 그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다 뭐 싫어하는 네. 예. 그런 대상이거든요. 예. 특히 뭐 또 특히 이제 뭐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괜히 얘 때문에 종부세 들어가고 또 취득세 카드에도 네. 들어가. 하고 뭐 이러니까 아주 짜증나는 쉽게 말해서 네.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사실. 그런데 네.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거보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아파트를 먼저 사는 게 좋아요. 그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적으면 하여간 그렇게 이제 2천 정도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금이 크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투자처는 다 있다. 그렇지만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난이도는 어쨌든 과거보다는 예전에 네. 뭐 3천 5천 가지고 뭐 아파트 샀던 게 지금 뭐 좀 더 네.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거 사고 뭐 이런 네, 그렇죠. 거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3천 5천 가지고 사서도 네. 산 때도 많았고 오르기만 하면 다 잘 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전국으로 쳐서 막 많이 있었단 말이죠. 뭐 비록 뭐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이제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잘 봐야 되는 거고 이제 투자성 있는 데들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확 줄었죠. 그 어느 정도 좀 투자성 있는 거 이걸 좀 구분하라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예, 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뭐 수도권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뭐 서울 출퇴근을 하는 뭐 경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성 있는 거를 살려면 투자금을 한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투자성 있는 게 제일 최하 이제 5천이고요. 5천이면 예, 예, 수도권에서도? 예, 예, 수도권에서 최하 5천. 예, 예. 그럼 5천부터 시작. 그럼 어떤 예. 거를 사는 거예요? 5천. 아, 아파트예요. 아파트로 5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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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요. 아, 물론 이제 갭으로 사는 거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네. 전세를 끼고 사는 건데 지금 뭐 호갱노노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5천짜리 뭐 이렇게 쫙 나와 있죠. 네.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투자성이 없는 대상이고요. 네. 그 중에 아주 일부가 투자성 있는 게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발견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있고 네. 그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많아요, 당연히. 그럼 뭐 1억 정도 뭐 되면 또 그런 것도 뭐 1억, 2억, 3억 줄줄 있죠. 네. 다 금액 대비로. 아, 최하가 네. 수도권에서도 네. 투자만 네. 봤을 때는 한 네. 5천 정도도 네. 가능은 하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한 네. 2년 전에 5천만 원과 네. 지금의 5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는 난이도가 한 얼마나 네. 차이 난다고 보세요? 글쎄요. 난이도는 한 뭐 솔직히 말하면 한 10배쯤 올랐다 이렇게 네. 보여질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일단은 예전에는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 많은 대상을 다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연구를 해서 야 이거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원이나 누가 와가지고 이거는 어때요? 뭐 이렇게 해서 만약 들고 왔단 말이에요. 네.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저게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연구원이 막 그 사이 올라 네. 이런 일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막 이렇게 연구한 거를 벗어난 그런 대상 벗어나는데도 투자성 있는 대상이 거의 잘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한 10배 정도 네.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5천이라는 얘기에 나 그럼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다. 그러면은 네. 지금 시장 어떤 분위기와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 어떤 투자 방식이 제일 그나마 지금은 좀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일 그냥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무난한 거는 새 것에 집중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무난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5천만 원 가지고 새 것, 그러니까 살 거는 사실은 없고요. 네. 예, 예. 그냥 그거보다는 좀 자금이 있고 그런데 내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새 거에 일단 좀 집중하는 거. 새 거라는 건 꼭 이제 새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도 거의 이제 사업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네. 재개발 같은 거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라든지 재건축은 조금 더 이제 앞당겨서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최소한 근데 재건축은 사실은 조금 더 앞당겨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노출도가 높아서 저는 이제 재건축은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은 정밀안전진단 통과된 네. 그런 아파트 단지 정도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새 거라고 봐줄 수 있다는 거 새 거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 네. 확정적인 거니까 그 정도쯤에 집중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 막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예. 또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던 어떤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수익형 부동산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데 이제 막 빠져 있으니까 이때 사서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를 좀 누려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수익형 부동산 쪽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괜찮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좀 해봐라 이런 말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진짜 사실. 왜냐 수익형 부동산의 거의 80%가 다 거의 투자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야 수익형 부동산이 좋대라고 해봐 해서 이렇게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건드려 봐야 대부분 잘못 투자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면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거의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상위 뭐 10% 20%에 들어가는 좋은 수익형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은 보통 사람들에게 조금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꼭 한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절대로 분양상가를 사지 말아라. 그래서 네. 꼭 다 세입자까지 들어온 거 확인하고 사라. 네. 예, 그래도 절대 늦지 않는다. 제발 분양에 혹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엄청 좋아져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절대 사지 말아라. 네. 예, 그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지하철역 뭐 예, 예. 신설 예정 예. 가칭 막 이렇게 예, 써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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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맣게 그렇죠. 분양 받아서 고생하는 분들 사실 좀 되게 많긴 많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그게 이제 그냥 실예로 신도시를 한번 가봐도 그걸 충격적으로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말 다 하나도 안 틀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역에서 나오자마자 상가고 이런 거 다 맞아도 공실이에요 그냥. 네. 공실인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게 공실 다 채워지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5년 6년 막 이렇게 걸립니다. 예. 실제로 잠실도 그랬고 네. 뭐 다 그런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다 맞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 제발 좀 분양상가 좀 사지 말아라. 예.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경매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경매에 이제 또 관심 갖는 분들도 많거든요. 요즘같이 네.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한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경매 투자는 좀 어떻게 네. 보세요? 경매는 포인트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이유는 가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싸게 사니까 이런 마음에 이제 경매를 들어가는데 정말 제일 잘못된 생각이고요. 경매는 무조건 좋은 걸 봐야 됩니다. 좋은 물건이 좋은 걸 사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약간 싸게 산다. 네. 이게 경매의 포인트예요. 이래야지 돈을 버는 건데 경매로 싸게 나쁜 물건을 싸게 사야지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정말 그 설거지 담당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좋은 물건을 약간 싸게 산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좋은 물건이 아닌 건 다 제껴버려야 돼요.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하면 조금 싸게 살까. 이 개념만으로 가지고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경매를 하면 또 리스크나 여러 가지 고민은 할 것들도 많을 텐데 공부할 것도 많고.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큰 틀에서 그러면 경매를 그렇게까지 공부해가지고 약간 싸게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네. 그냥 일반 매매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맞을지. 아, 저는 그거는 뭐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네. 좀 어려운 게요. 경매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전혀 어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좋은 물건에만 접근하려고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권리도 복잡하지가 않고 대부분 좋은 물건이 권리가 복잡한 게 없어요. 권리도 복잡하지 않고 명도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명도도 좋은 데 살고 있는 다 세입자들이 다 그냥 돈 받으면 다 나가려고 하지 문제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렵다는 선입견이 자꾸 생기냐면 어쨌든 뭐 경매하면 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고 경매를 또 배우는 루트라는 데가 대부분 경매 학원 같은데 뭐 1년짜리 코스 이런 데들을 다녀야지 뭐 배우는 줄로 알아서 이제 하는 건데 사실 실물을 보면은 그런 막 디테일한 것까지 알아야지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경매도 그냥 일반 매매랑 같은 하나의 매매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 아까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예, 예, 예. 요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거든요. 어쨌든 네. 미래에 바뀌면 좋지 않을까? 여기에 베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는 예. 게 좋을까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건설사들의 의지가 약해져요. 네. 빨리 이걸 막 분양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이득이 돼야지 막 사람이 힘이 나고 막 하는 거지. 이득도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뭐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그래서 저는 관리처분 인가가 낮거나 나기 직전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요 정도쯤에는 들어가도 된다. 이제 와서 뭐 건설사가 뭐 뒤집어 엎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재건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 예 정밀 안전진단까지만 통과하면 거의 사업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잘 눈에 띄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아 저런데 저 자리에 새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도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 단기간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좀 안 예. 좋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그렇겠죠. 네. 왜냐면 또 지금 같은 분위기에 또 약간 뭐 프리미엄 받고 좀 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한 2, 3년 투자 뭐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자세는 언제나 나쁩니다. 네. 언제나 위험하죠. 아, 물론 그런 장이 오게 되면 좋은 거지만 그걸 노리고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예, 예. 뭐 그거는 네. 내가 그런 걸 노리지 않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됐네 하는 경우 뭐 제가 무슨 단기 매매는 절대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건 언제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예, 절대 안 네. 되죠.